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오. 이 뒤쪽에다가 이 물통만 껴주시면 됩니다. 이게 250ml예요. 또 껴주시고요, 고객님. 딱 키는 순간, 키는 것도 고객님,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앞쪽에서 쭉 나갑니다. 오, 나와요. 스팀의 양도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약 강으로 쭉 올려주시면 앞쪽에서 촥 나옵니다. 무엇보다 오? 이 앞쪽에 고객님 보시면 이쪽이 히팅 부분인데요. 이 히팅이 되는 게요 25초 예열입니다. 지금 보시면 25분 오? 연속으로 사용 가능하세요. 예열 25초, 물통이 250ml, 여기에 살균까지. 근데 지금 보시면 야, 이 스팀이 보세요? 나오는 양을 한번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게 보세요. 나옵니다. 스팀이 기가 막히죠.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스팀이 나오는데 이걸 25분 동안 연속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스팀 청소기 네. 어떤 거 쓰시나요? 곳곳에 그렇죠. 다 쓰세요.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찌든 때, 막 굳어 있는 때 이런 것들 많으시잖아요. 스팀을 갖다 대볼게요. 오, 이 찌든 때 갖다 대는 순간 고객님 보세요. 이 때가요, 이 안쪽에서 일어납니다. 어머. 지금 보이시나요? 어머. 이렇게 착착착착착 갖다 대는 순간 때가 막 벗겨지잖아요. 야 보세요. 이 느낌으로 온 집안을 푹푹 삶아 보실 수 있습니다. 속이 다 네. 시원하지 않나요? 그렇죠. 겉에 보이는 때뿐만이 네. 아닌 거죠. 맞아요.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네. 어떻게요? 살균 99.9% 그렇죠. 깨끗하게 살균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. 예. 여러분께서는 믿고 우리 그렇죠.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맞아요. 건강을 위해서 써보세요. 그러니까 고객님 네. 이렇게 찌든 때도 벗겨내고요. 또 하나 저희가 툴을 드리는 게 솔을 드리는데요. 예. 솔 딱 끼시잖아요. 그러면 타일 중간중간에 껴있는 때들 어떻게 하십니까? 이거 그냥 고객님 갖다 대시면요. 어머나. 나는 물때 상관없어. 이런 때들 그냥 위쪽에서 살살 지나가 주시면 금세 무엇보다도 여기에 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냥 두시면 안 돼요. 네. 요즘같이 장마철 정말 꿉꿉하고 이런 그렇죠. 것들을 살균 99.9%. 네. 그 고객님 이게 스팀이 워낙 풍성하다 보니까 네. 우리 아이들 노는 바다 이런 네. 놀이마트 있잖아요. 네. 놀이매트도 고객님 보세요. 한 번만 쓱 지나갑니다. 쓱 지나가면 고객님 이 스팀이 나오는 양 자체가 달라요. 느낌 와요?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 지나가 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게 때가 고객님 때도 불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그쵸. 쭉 지나가 보면 한 번에 쫙 정리가 되는 이 느낌을 써보실 수 있겠고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? 점점 느낌 와요. 그렇죠.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. 옆으로 가서 보시더라도 이 때 자체가 고객님 우리 강아지들 지나가잖아요. 네. 이 강아지들 지나가면 싹 정리가 되고요. 또 옆으로 가볼게요. 네. 계속 우리, 갑니다. 나무바다. 가요. 이 가요. 나무바다. 가요. 나무바다. 예? 고객님 보세요. 나무바다 갑니다. 그쵸? 지금 보시면 나무바다. 보세요. 때가 한 번에 싹 정리가 됩니다. 기가 막히죠? 아이들 옷 얇게 입고 네. 여기에 구르고 뭐 코막고 그렇죠. 난리 다니잖아요. 대리석. 대리석은요. 이게 차갑잖아요. 그래서 때 자체가요. 여기 위에 내려앉으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. 지금 보세요. 너무나 깨끗하잖아요. 요렇게. 깨끗하게 살균 99.9%. 네. 네오플랜 스팀 큐브 청소기 TV홈 쇼핑 어디서도 여러분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없는 단독입니다. 고객님 이번에는 주방으로 와보겠습니다. 네. 우리가 주방에 오면 뭐가 있나요? 가스레인지 상판. 맞아요. 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에요. 근데 지금 보시면 고객님 저희가 톨을 드리니까 이 솔로 보세요. 쓱쓱쓱쓱 지나가 주시면 야 이 상판 보세요 상판. 야 기가 막히죠? 여기다 물을 네. 부어서 확 드리블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쫙 해보실 수 있는 거 한번 닦아볼까요? 이렇게 해서 네. 깨끗하게 그렇죠. 깔끔하게 그렇죠. 살균해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잖아요. 이쪽에 여기에도 엄청 고추기름 그리고 국물 튀고 막 이러잖아요. 이런 데도 한번 쑥 지나가 주시면 기가 막힙니다. 한 번만 쫙 닦아보면 고객님 놀라실 거예요. 한번 닦아볼까요? 보세요. 어머. 요즘 같은 계절에는 살균하셔야 그렇죠. 됩니다. 아이들이 사실 요즘 물놀이도 많이 못 가기 때문에 그렇죠. 이렇게 욕실에서 많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. 고객님 키자마자 바로 예열이 되죠. 무엇보다 이렇게 세수하고 나면 메이크업 지우죠. 물때 많이 끼잖아요. 이런데 고객님 한번 지나가 주세요. 그럼 이 솔이요. 이거 솔 브러쉬가 기가 막힙니다. 맞습니다. 야 이런 핑크색 물때를요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것도 브러쉬 다 챙겨 드실 거죠? 다 챙겨 드릴 거예요. 여러 종류로. 그리고 고객님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고요. 지금 보세요. 한번 닦아내 볼까? 아니 손 만약에 내가 외출하고 돌아서 안 닦았어. 이 더러운 손으로 그렇지. 여기 계속 만져. 계속 만져. 손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 맞아요. 더러운 손잡이 또 잡잖아요. 그러니까 고객님 이런 데도 한 번씩 해주세요. 요즘같이 민감한 살균이나 위생이 민감한 그럼요. 시즌에는 이런 수전도 한 번씩 딱 해주시면은요. 이 느낌이 달라요. 깨우네. 그렇죠. 깨우네. 맞아요. 살균으로. 거울도 수저도 네.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다 해주시고요. 그렇습니다. 욕조 아이들 네. 물놀이 대용으로 욕조하실 때 여기 온갖 것들 치는데
어머! 야! 고객님, 이거 어떠세요? 지금 보시면 변기 안이 스팀으로 꽉 찼어요. 맞습니다. 이 안에 막 여러 가지 때들 많이 끼잖아요. 한 번씩 싹싹 지나가 주시면 이게 진짜 살균이지 뭐. 여러분, 다른 데서 보실 수 없어요. 롯데온 쇼핑 단독 생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봄을 끼우셔서 바닥을 닦으실 수 있는 긴 형태, 아니면 지금 보셨던 핸디 형태로 다 쓰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. 네. 폐렴균. 대장균. 황색 포도상 구근 99.9예요. 고객님, 테스트 완료 받았습니다.